네, 개장전 체크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스타 카청한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 우리 반도체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과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 반도체주 진짜 핫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네. 않았어요. SK하이닉스가 뭐 20만원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만, 현시점 반도체주 어떻게 좀 포지션 잡아가 보야될까요? 음,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이제 통과, 이제 컬 테스트 통과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 반대해 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 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h m 시장을 누가 선제적으로 빨리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어제 26조짜리 이제 반도체 관련 투자 지원 방안이 어, 정부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왔었고 물론 이번 2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 자체가 나온 이후에 그동안 이제 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삼성. 전자나 이제 s k 하이닉스 쪽에서는 그런 전공중 단에는 조금은 이제 소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 왔었는데 기억에는 랜더 업박 자체가 조금씩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 그런 이제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는 어 일단 지난 주부터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미국 출장 가신 임원들이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이런 어 외국인이나 인이나 네. 기관의 수급들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시점 삼. 삼성... 삼성전자 쪽으로의 접근이 더 유효할까요? 그렇게 보기는 에 일단은 그렇죠. 이제 지금 수급 자체가 좋지도 않고 결국에는 뭐 당장에 뭐 미국 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 그 조건에 대한 부합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만에스케 하이니스 쪽에 대한 그 어, u f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그 스케줄 라인 자체가 이제 HBM 3단의 뭐 12단이나 16단에 대한 좀 저기 양산에 대한 시점도 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 하고. 하고 때문에 그때 자체는 아예 트리그 자체가 좀 바뀌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것은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네.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이 결과 테스트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퀄 테스트 결과가 좀 늦게 나오면서 말들이 네. 진짜 많았었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뚜껑 열고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체 대 형제적으로 바라보자 이야기 많이 주셨잖아요. 네. 여전히 그 시각이 유효한지도 궁금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담더라고요. 테크윙 네. 같은 종목들, 뭐 고가여도 그렇게 살아있는 종목들이 괜찮은지 아니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바라봐야 될지. 대형주 봐야 될지 어떻게 어, 보세요? 일단은 뭐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을 하시는 게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일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었죠. 뭐 PMI 지수에 대한 이런 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물가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확대가 되는 요인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좀 견조하게 수익성을 유지를 했고 나 어지뭐 반도체 종목군들은 대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1% 이상의 나스닥 급등에서 시작했었던 시장이 마이너스로 끝날 만큼 변수가 좀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9%대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엔비디아가 실적과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에서 유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뭐 이제 모든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그쪽에 엔비디아 쪽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고 거기서 넘버가 나오는 종목군들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SK와 SK 하이닉스와 그와 연관되어 있는 뭐 한미반도체, LTC, 뭐 테크윈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삼성전자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향을 보는 것은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향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없죠. 물론 퀄 테스트나 이런 흐름에서의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어, 부품주들 땅에서의 뭐더 강력한 트리거가 나오겠지만 그거는 삼성전자에서의 이런 반등 기조를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 유리기판 같은 경우 는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천억 원을 받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인 뭐 이제 이슈에 따른 좀 급등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반도체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는 룸도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많. 습니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수출 데이터로 봐도 그렇고 엔비디아 향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기준점은 이제 하이닉스로 보는 게 일단은 맞다 다만. 어, 이제 HBM에서의 수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면 디렘이나 낸드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레거시 쪽에서의 또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도 쫓아갈 거기 때문에 그런 좀 흐름, 흐름에 대한 순위 정도를 좀 체크를 하셔야지 이 반도체 안에서의 의사결정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흐름 보면서 접근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탑픽을 본다면 SK 하이닉스 향이 나올까요? 아니면 앞서 말씀 주셨듯, 뭐, 수납매격으로 유리기판 쪽을 볼까요? 어, 일단은 저는 ACBM 쪽으로 집중해서 여전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도 좀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스페타시스가 이미 좀 최근에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접근하신다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순위로 보고 있는 거는 사실 시각쪽 인데 그 세정 쪽인데 어쨌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포트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고다칭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AI 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워낙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아직 좀덜 오른 자리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뭐 물론 이제 반도체가 밸류체인 그러니까 이제 PVR이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사실 싸다라고. 볼만한 종목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올라간 종목들에서는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성장성과 그런 흐름에서 쫓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 충분히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연도까지 이걸 선행해서 끌고 오느냐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 해당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커지느냐의 좀 부분이 핵심인데, 뭐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하반기 전망들을 보시면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PR 수준 이좀 떨어지는 걸로 좀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한미반도체도 리포트 보시면 지금 PR 수준 뭐 이제 좀 내후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30배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밸류적으로 봤을 때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실적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라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탑픽으로 이스페터시스 말씀 주셨고요. 과장님의 탑픽은 뭘까요? 어,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아마 오늘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IR을 오늘 개최를 하는데 그 주제들이 대부분 올해랑 내년에 지적에 대한 정만치와 향후에 이제 h i 병 관련된 어, 정설에 대한 얘기를 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난 4분기 때부터 이제 지난 9월 달이죠.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공급을 받았던 물량들이 매출 이 인식이 됐었는데 뭐 하이닉스가 이제 3월 20일부터 이제 HBM 3를 양산을 시작을 했고 이제 마이크론도 2분기 때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동안 공급 계약 맞았던 일을 해서 이제 실적들이 아마 2분기나 3분기 때 어느 정도 인식이 좀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시장 특히 기관들이 어느 정도 궁금해 해 왔던 그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시장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어제 반도체 지원안는플러스 오늘 한미 반도체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바뀜이 어느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라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향후에 뭐 s k 하이닉스 마이콘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에 대한 분위기도 충분히 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에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컬테스턴과와 만약에 그 공포 자체가 s k 하이닉스쪽을로 바뀌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거는 뭐 향후에 뭐내 피셜이겠지만은. 그래서 삼성전자 향 해양, 고객사 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습도 좀 기대감을 좀갈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미 반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도좀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의 탑픽으로는 한미 반도체 나왔습니다. 두분 모두 다 한미 반도체 좋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이야기, 뭐 신재생 이야기 좀 나눠볼 건데요. 구리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일각에선 거품론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쪽으로는 어떻게 봐? 발... 나들지 궁금합니다. 먼저 본부장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네. 전력 지금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비중 축소 시그널이라고 보세요. 어 일단은 저는 전력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산업에서의 성장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편한데, 어 사실 이전 사이클 때 6년 동안의 상승 기조가 좀 있었거든요. 뭐 PPI라든지 산업의 성장이 나왔는데 현재 시점은 이제 2년 정도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유사한 사이클로 진행이 되더라도 최소 4년 정도는 좀 상방 룸을 열어놓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 어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이런 대규모적인 전선과 변압기에 대한 교체 주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엄청난 전력에 대한 수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모멘텀 자체가 없었거든요. 뭐 전쟁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력과 인프라 쪽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30년, 40년 노후 변압기가 워낙 많은 상황이고, 그게 전체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체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작업들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 산업적인 좀 기조를 이해를 해보시면, 송전과 배전, 그리고 전선까지 넘어가는데 한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큰데, 그 흐름들이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해당 산업군들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지금 변압기가 차트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야 HD 현대 일렉트릭이 글로벌 피어그룹인 이튼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나름대로 비슷한 PR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아직 LS 엘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굉장히 네. 많이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성장에 대한 흐름들은 상당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송전과 배전이 먼저 움직이고 후발적으로 전선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은 굉장히 크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선 업체들의 주가의 PR이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50% 프리미엄 정도를 받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지금 비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압기와 같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일부 종목군들에서 이런 PR 수준이 너무 높은 종목군들은 좀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전선 쪽으로 보신다면 해저 케이블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탑픽 말해주신다면 현시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호황을 만들어내는 게 초과 변하기, 변압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전히 대장은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선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LS와 LS 일렉트. 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일 이제 마감하고 나서 좀 나름대로의 좀 이런 긍정적인 공시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수급 기조가 오늘은 좀 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초고압 쪽에서의 PPI 수준과 수주잔고가 가장 높고 어, 가장 기술력 부분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전력을 생산해서 옮길 때는 초고압 변압기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여전히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탑팩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트릭 말씀 주셨고 전선으로 넘어가서 좀 본다면 LS와 LS 일렉트릭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재생 쪽으로 어제 좀 강했고 음. 최근 들어서 주목도가 진짜 높잖아요. 네. 손바뀜 일어나는 것인가도 궁금하고 신재생 안에서도 사실 떼놓고 봐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 크게 봐서 신재생 어떻게 보세요? 음 사실 전반적으로 풍력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 사실 그동안 어, 결국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나왔던 경우에는 결국 미, 대중 간세에 대한 좀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부과를 받아왔었고 그리고 중국 자체가 태양광 모듈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 입장에서는 충분히 태양광 쪽에서는 특히 북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는 전 충분히 이따가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물론 어제 뭐 f m c 회의로 또 마찬가지였지만 아직까지는 고금리 장기화가 좀 시장에. 계속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가능했을 때는 풍력도 마찬가지고 특히 태양광도 그 60%에서 70% 이상은 자금 조달로 대출을 계속 꾸준히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단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원전도 결국에는 계속 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하게 지금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태양광도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글로벌 전력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 꾸준히 어, 전반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전력기기 쪽 변화기에 대한 수요가 먼저 첫 번째 대상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안에서 좀 순환매가 일어난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 태양광이냐 아니면은 좀 풍력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탑픽 주신다면 태양광일까요 풍력일까요? 어, 신 재생 안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태양광을 좀 보고 이 있고 결국은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북미 쪽 시장에서 이30% 정도의 좀 점유율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태양광 모듈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점유 자체를 어 정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11% 넘게 급등했는데 네. 지금 접근 괜찮은 건가요? 어차피 가격, 그동안 가격대가 워낙 많이 좀 빠졌던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국 쪽의 관세가 50%까지 부여된다라고 했을 때는 음. 오히려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개 본다면 좀 분산 투자로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좀 다가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인 긴 호흡에서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화 솔루션 탑픽으로 받아보면서 오늘 체크 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헤르메스 스탁 하청한 본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